오늘은 SKT와 함께하는 원더 피트니스 클래스 행사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힙으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SKT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인 원더 피트니스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지금 이 요가 매트도 A-이라고 하는 여기 이 친구가 A-이라고 한대요. 이 친구랑 동일한 색깔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따가 집에 가실 때는 새 상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SKT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볼게요. 가볍게. 다리와 팔의 무게를 살짝 벌어뜨리듯이 밀어내볼게요. 그러면 이 고관절이 조금 더 당길 거고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유지. 자, 올라올 거예요. 자, 배꼽을 바라보세요. 배꼽을 바라보고 반동 안 돼요. 일어나서 나를 안아줄게요. 롤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자, 이번엔 다리를 조금 더 펴볼게요. 시선이 배를 바라봅니다. 후, 좋아요. 하나, 둘, 셋, 체인지. 오른쪽 무릎을 뒤로 조금 더 펴볼게요.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라 내 왼쪽 가슴을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오른쪽 가슴을 왼쪽으로 보내세요. 다시 상체 정면으로 왔고요. 내렸어요. 이걸 빨리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서 포스트잇에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급격하게 살이 쪄서 빼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체중을 줄이고 유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식단, 운동 등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일까요? 식단이랑 운동 중에서 뭐가 먼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나는 체중을 줄이고 싶다. 그럼 식단이에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럼 운동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도 식단도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목표치, 기한 안에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든 체중 감량이 필요해요. 한 다음에 식단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이것들을 조합해서 내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톤으로 하는 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독자예요. 버금이에요. 오늘 클래스 와주신 분들 너무 반갑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이랑 또 어디선가 저를 만나고 싶은 우리 버금이들은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어요.